가정의 해운, 가정의 건강과 행운을 빌겠습니다. 오늘 신년 교회를 통해 우리 안동인 모두가 더욱 따라봐요. 고향 안동의 발전은 물론이고 이곳 대구의 발전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동 향리의 신년 교회 및 전기총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정면에 국회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해 경례. 바로 이하 국민들을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내빈과 고문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영색 안동시장님이 사정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하고 근태우 경제산업국장이 참석했습니다. 신재천 안동시 명예홍보 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박태근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대구 소방본부장님 역시 모셔가시고 현재 방수의 추석부회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회장단과 이사님 소개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이 자리가 고향 안동을 사랑하는 항우 회원님들께서 인진년 생일을 맞이하여 처음 만나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상호간의 신년 인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사회자가 일동 경례라고 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서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동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정학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년 교류회가 좀 늦었습니다만은 경전상 좀 늦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 향후회가 작년은 뭐 이제 제가 2년째입니다만은 생각했던 것만큼 발전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임원진들이나 여러분들이 협력해서 더더욱 발전하고 아주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임진년은 임진란이 나오고 뭐 420년인가 그렇게 됐답니다. 뜻깊은 임진년을 맞아서 각 가정에 위원들 하신 일이 모두 잘 되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인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동시장님을 대신하여 권태욱 경제산업국장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제구 안동 항우의 선배님과 회원님,
임진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안동시청 경제산업장 권태욱입니다. 아, 제가 오늘 안동에서 대구로 오면서 제구 안동 항우의 명부를 받습니다. 참 굉장히 안동인으로서 자부를 느끼고 안동에서 저도 태어나서 안동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대구에서 면면이 그 내용을 볼 때 굉장히 훌륭한 자리에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여기서 직접 이렇게 뵙게 돼서 더더욱 감격스럽고 기쁘기 할 양이 없습니다. 아, 이런 자리에 근영세 시장님께서 꼭 오셔서 축하와 함께 우리 고향분들의 화합과 또 면담을 해 주셔야만 되는데, 설 밑에 보름도 지나고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 참석하는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듭 죄송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대구 이 항우회가 처음 창립할 때 2010년이 싶습니다. 그때 제가 김희동 시장을 모시고 그때는 이 자리에 왔는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동안 우리 제구 안동 항우회를 그동안 이끌어 오신 우리 서정남 회장님, 그리고 여러 부회장님, 그리고 박종재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임원진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한 해는 안동이 굉장히 안동스럽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그 사랑스럽게 키우던 동물을, 소와 돼지를 매몰시키고 또 매몰시킨 뒤에 그 매몰지를 가해하느라고 이제 시즌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또 안동의 이미지도 굉장히 많이 추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안동 시민과 저희들이 우리 안동시청 직원, 그리고 서울, 대구, 울산 등 우리 안동인들의 성원과 또 협조로 말끔히 이제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동에 와 보시면은 구제역으로 인한 후유증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다 대구에 계시는 항우 회원 여러분들의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안동은 2004년도 웅구 경기 도청이 안동에 들었습니다. 웅구 도청에 오기까지의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만 또 그렇게 대비를 해서 안동의 모든 그 인프라를 지금 열심히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도청 소재지가 들어올 자리는 80% 이상의 보상이 완료가 됐고 또 거기에 따른 경부 도청이 들어온 자리는 지금 한창 중장비로 기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이 들어갈 진입로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경부 바이오 산업단지에 저희들이 SK케미칼 공장을 유치를 했고 또 남부 화력발전소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고 또 금년 7월에 LNG 가스가 안동에 다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서민생활에 많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런 거 하면은 동서사추 고속도로, 안동 포항간 4차선 국도 확장, 그 안동 우회도로 등등 많은 그 도청을 오는 걸 대비를 해서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청 직원과 아는 시민들은 안동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어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항우 회원님,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 행복하시고 건선하시길 빕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하부의 박태근 고모님께서 경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모두 반가운 얼굴을 대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연근에서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정이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상당히 좀 시끄럽습니다. 총선이 있고 또 대선이 있고 해서 그리고 제가 담수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만 대구의 담수회는 회원이 한 5천 명 가까이 됩니다. 회원이 대구 경북도 있고 경남에도 있고 또 부산에도 있고 모습이 있는데 이 관리를 거의 안동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회장도 안동이고 부회장도 안동이고 이사 감사 안동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역시 안동은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이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우선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수회는 윤리도덕을 선회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사회가 윤리가 한파되고 도덕도 한파되고 준법 정신도 한파되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고 순박한 사람들이 살기 힘든 사회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제를 부정하는 계층이 형성되고 사회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일부 계층에서는 이 사회를 사회로 가자는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1975년도에 이 베트남이 공산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동안에 사모세라는 나라가 외국에 쌀 수출할 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도무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도무의 정책이라는 것은 개방개혁 정책입니다. 그리고 또 30년이 지난 오늘날 베트남에서 천혜를 팔아먹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한 나라가 그렇게 비참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여러 번 그 막사회상을 탄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자살했습니다. 그 나라가 평등주의를 부추기고 지금 어떻게 됐냐면 필리핀 천혜들이 홍콩, 마카오의 가정부로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부가 토요일 오후가 되면 가정이 돌아서 밖에서 나와 자야 됩니다. 공원에 가면 필리핀 처녀들이 모이는 공원이 있습니다. 처녀에게 길이 없습니다. 하룻밤 밖에 나와 자야 됩니다. 그 자살한 나라가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 사회주의 하자는 사람들이 앞으로 무슨 책임과도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볼 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우선 윤리도덕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점소에 이런 말씀들을 하면 그건 상당히 시끄러울 때 또 윤리도덕도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 앞에서 열심히 윤리도덕 선양에 힘을 냈습니다. 미국 코넬타에 존 네이스 비트라는 그런 교수가 있습니다. 약을 82살인데 그분이 중국 청진대학의 초청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을 중국에서 초청 교수로 모셨냐면 15년 전에 이 사람이 예언한 게 그대로 전부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용하다 해서 청진대학 교수로 좀 나갔고 하버드대학 개근 교수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미래학자입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류는 금세기부터 찌든 전자니 원자니 기계니 하는 그런 문명에서 자연으로 또 윤리도덕 신결한 이웃으로 또 문화유산이 있는 곳으로 그 섬에서 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안동은 여기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예의가 있고 선비정신이 있고 정신문화가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안동이 앞으로 이 정신문화의 메카로서 또 교육선교로서 앞으로 설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봅니다. 저희들이
분야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다음 주에 정신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초등세 이런 다음 주에 자랑해서 죄송합니다만 올 한 해도 여러분 더 건강하시고 가정에 더 행복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인사회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축사와 경례의 말씀을 하실 분은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경과 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시한 감사로부터 감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진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향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회계를 감사를 했는 바 모두 적법하고 타당하게 처리되었음을 총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토의가 있겠습니다. 안건 토의는 서정학 회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건은 두 가지인데요. 결산건하고 신임 회장단 선출권은 두 가지인데 별도로 상정해서 여러분들을 주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건도 지금 말씀 중에 조금 말씀드린다 하면은 초창기가 되어서 수익명이라든지 기대했던 것보다 아직 몸이 치고 있습니다. 내용은 좀 더 다시 재무국장께서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많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건 이러이한 결선 승인의 건 네, 반갑습니다. 재무 업무를 맡고 있는 남산 출신의 김인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회의 자료 7쪽에 7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 부분입니다. 회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직 회가 창립된 지 2년 됐습니다. 그래서 수입 부분은 회장님께서 특별히 출연해 주시는 특별 잔조금 그리고 임원 부회장님하고 이사님들이 납부해 주시는 임원 분담금 이렇게 두 가지가 현재 수입의 대부분입니다. 앞으로는 특정 회장님이라든지 임원한테만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좀 수입 구조를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회장님이라든지 감사 이사님의 분담금 내역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지출 부분입니다. 회의 자료에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 이 자리에서 했던 총회 비용으로 지출 상당 부분입니다. 770여만 원이 나갔고 합계 한 17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해보니까 연간 한 2000만 원 안팎의
지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향후에 더 발전한다면 더 많은 지출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회원 여러분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잔액은 유인물에 기재된 바와 같이 1,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으신 분담금이 다 들어온다면 잔액은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타 찬조 내역이라든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사도 짧고 아직 관심도 적어서 그것도 말씀드립니다만은 회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살림 규모가 그래 못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잘 보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발전이 좀 이루어지는 기대합니다. 뭐 좋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뭐 심의해와도 별게 없고 합니다만은 이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통과 시켜주시면 박수로 좀. 네, 고맙습니다. 1호 의안은 원한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2호 의안 상정하기 전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고 2년 동안 1년은 뭐 창립한다고 좀 그랬고 그 다음에 작년 1년은 제가 뭐 다른 데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건강관리에 조금 신경 쓰다 보니까 회의 전념을 못했습니다. 이 점은 먼저 사과드리고요. 또 이 회관은 우리 안동 향후에는 낮게 그 고모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향후회보다 틀립니다. 우리는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격을 높이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도 그 안동 정신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좋은 활동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별 성과 없이 2호 의안을 지금 임원 선출권을 상정하기 위해서 한면 제가 잘못했는 사과도 드려야 되겠고 조금 죄송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후진들께서 열심히 해주시면은 안동 양호회가 장족의 발전을 할 걸로 믿고 죄송하지만은 사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사회에서 후임이 결정이 됐는데 오늘 여기서 추인을 받고 오자 합니다. 2호 의안 임원 선출권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께서 2호 의안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임원 선출권은 그 본회 해칙 제7조 1항에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한계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초대 임원인 중 회장님과 각 학교별 제구 동창회 회장님 등 당연직 부회장님과 이사분들의 임기가 지난 연말로 완료가 되어서 지난 1월 31일 2012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후임 회장에는 안동 풍산이비 고향이며 안동고등학교 18년을 졸업하시고 상주, 대구 중부, 달성, 달서, 동부 그리고 청도경찰서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삼성 S1의 고문으로 계시는 이태선님을 추대하고 임기가 완료되는 부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님들은 신임 회장님이 각 학교 및 직능별로 추천을 받아 선출하도록 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사무처장 설명했습니다만 후임에는 이태선 우리 전 뭐 고등학교 후배입니다만 훌륭한 분이 이사회에서 선출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신임 회장이 앞으로 잘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이사회에서 결정된 일이라서 뭐 번복은 없을 거로 봅니다만은 신임 이태선 회장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서 찬성을 하신다면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십시오. 신임 회장은 이태선 회장이 선임된 걸 가결된 걸 공부하겠습니다. 신임 회장은 뭐 여러 가지 부탁도 했었는데 앞으로 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뭐 안건도 간단한 걸 가지고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만 그동안 뭐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물러나더라도 향후의 발전을 위해서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오셔서 고맙고요. 또 길가 가더라도 뭐 저도 옛날에 회장했는데 가고 못본채 하지 마세요. 예. 이로써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안건 두 개를 처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안동 항우를 위해서 물심 양면으로 많은 애를 써오신 서정락 회장님께 꽃다발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꽃다발은 제구 안동여고 동창 회장인 김길리 회장님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선 신임 회장님의 취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안동 당무회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방금 전에 전임 회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이태선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제가 대구안동 향후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향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다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옛 시절의 소중한 추억들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우리 향후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 마을 여기에는 정자나무가 있었고 정자나무 밑에는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고향의 소식을 주고받는 그러한 자리인 평상이 있었습니다. 제구 안동 향후에도 이러한 고향 소식을 항상 주고받을 수 있는 정자나무 밑에 평상처럼 우리 모두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대구안동 향후회가 추진할 사업 등은 우리 사무처 임원 여러분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대구안동 향후회가 있기까지 3파역은 물론 초대 회장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 바쳐오신 전임 서정학 회장님께서 해오신 사업도 이어받아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여러분, 초대 회장이신 서정학 회장님의 그간의 노고에 대한 보답과 앞날의 건승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오늘 이 행사 준비를 위해서 힘써 주신 박종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큰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만 취임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임 회장님께 꽃다발 전달이 있겠습니다. 꽃다발 전달은 안동경안 여고 이동중 재고 회장님께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하 계획 절단이 있겠습니다. 축하 계획 절단은 서정학 회장님, 이태선 회장님, 박태빈 고문님, 건태우 국장님, 장하희 대구 고용노동청장님, 김종환 수성구청 부구청장님, 신재천 안동시 명령홍보대사님, 김기리 제구안동여고 독창회장님, 이동정 제구안동여고 회장님 그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대구 안동고독창 회장님, 그 계획 전단은 그 사회자의 하나 둘 셋 구호에 맞추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실게요. 하나 둘 셋. 잠시만요. 잠시만요. 계획을 절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건배 제의가 있겠습니다. 건배 제의는 먼저 장하희 대구 고용노동청장께서 건배 제의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잔을 받았는데 이렇게 한잔씩 나누셨습니다. 예, 오늘 날씨도 이렇게 추운데 다들 오셔서 저 반갑습니다. 저는 1월 30일부터 대구 고용노동청장으로 근무하는 장화익입니다. 안동고등 28회 그리고 고향은 영주인데요. 제가 3년간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공직생활을 한 28년 하면서 이 안동에서 배운 3년 이 부분이 공직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듯하게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흥룡해인데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데 어쨌든 하시는 일들 안사형통하시고 운수대통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에 계시는 우리 당우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제가 위하여를 하면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안동 향후에 대원님들의 건승을 위하여
다음은 오늘 행사를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주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강림 국회의원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다음은 협찬을 하여 주신 분과 하안을 보내주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찬은 이태선 회장님이 타월 400면을 해주셨고 대동교 명색기획 대표님이 오늘 회의 선후 전체를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수환 로타리 오프라자 대표께서 꽃사지와 꽃다발을 협찬해 주셨고 안동시장님이 안동선로 세 박스를 협찬하셨고 임동배 수협경북본부장이 10만원 협찬하셨고 기란항구에 20만원, 임동항구에 20만원, 서우항구에 20만원, 경안여고 동창에 10만원, 제구 안동고 동창에 30만원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하안은 장아희 대구 고용노동청장님, 신재천 안동시 명예홍보대사님, 제구 기란 항우회, 제구 용산 초등 동창회, 금솔꽃 하원 대표 권용철, 제구 한국생명과학고 동창회, 제구 경일고 동창회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모두에게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이상으로 안동항의 정기총회를 모두 마치고 식사와 함께 한담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음식을 드시면서 서로 간의 덕담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신년교례를 했습니다. 아주 근황이 했습니다. 하니까 아주 고향산도 모여가지고 북흥연산도 모여가지고 재밌게 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 북흥연만 할 게 아니라 안동향회 할 때 같이 북흥연의 기반을 다졌는 걸 가지고 여기서 같이 접목을 하게 되면은 상당한 발전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금 아까 저 회장님 얘기하신 거 보니까 한 2년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잘 조직하시라고 하시면은 우리 안동향회가 어느 뭐 전국향회보다도 발전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예, 앞으로 전체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서우면 향회장님입니다. 본회 우리회에 감사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우향회 회장을 맡은 유시환입니다. 저희는 서울향우회가 우리 그 안동향우회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처장 박동배 사무처장도 서울향우회에 있고 또 김윤호 사무장도 안동향우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향우회가 한 20여 명에 있습니다만 모임이 아주 잘 됩니다. 상당히 보험적으로 잘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서울 향우회가 발전을
발전이 돼서 우리 안동 강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마지막 건배를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회 창립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고 자리가 그로 특별히 노력을 해주셨고 우리 향회가 창립되는 것은 우리 초대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향회가 결성이 아직까지도 안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금 올해가 만 2년이 됐고 3년 차례에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 회장님께서 아까 개인 인사를 간단하게 하셨습니다만은 마지막 건배제의를 통해서 그동안 못하셨던 그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대 회장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되돌아서 아십니까? 네. 제가 참, 한 2년간 뭐 창립한다고 하고 나서 오늘 이렇게 성황리에 하는 걸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만 제가 돌이켜보면은 별 한 게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교통순정 도망하는 거 조금 몇 년인지 모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여러분들 뭐, 신문지상 보셨지만, 도움만 보이면 여전히 환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안동양회가 그 선비 정신을 이어받아서, 사회 정화명이나, 국격을 높이는 명이나, 자기 자신을 발전하는 명이나, 그런데 우리 선비정신을 활용해서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만든데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그래 하다가 보면은 안동에서 인재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 인재 양성에 우리 강매도 어떤 그 네트워크가 돼서 연결고리가 되면은 서로 자격증만 되겠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후임 훌륭한 우리 박대성 후임 회장님께서 앞으로 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협조해서 발전되고 활성화되는 남동향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배제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맨날 위하여 됐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새롭게 우리는 다 같은 여러분들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 초대 회장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건배를 하시고 싶으신 회장님이 안동군 기란면 금곡동 출신 의뢰입니다. 그때부터 이 기란향회가 창립되어가지고 제국 기란향회라는 이게 사실 여사가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금 기란향회원은 지난 송년회 행사를 할 경우에 한 90명이 모였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지고 산악회도 지금 결성을 하려고 계획을 가고 있고 앞으로 우리 안동향회에 비해서 기란향회가 조금 더 활동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좀 아쉬움이 남는 분 없습니까? 우리 김일동 선거회 의원님 한 말씀 하시죠. 네, 김일동 선거회 의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선거위에서 일하고 있는 김일동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금년 임진년 새로 취임한 회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안동향후회가 그야말로 너무 트림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동향후회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공공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금 이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김기리 안동여고 동창회장님께서 현금 20만 원을 찬조를 특별히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찬조하실 분이 있으면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또 특별히 마이크 잡고 싶은